2년 전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되죠. 강남역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에 식빵을 던지고 간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 그 피해자의 사연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맞으면서 이제 볼이랑 이런 데 좀 다쳤어요.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랑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자 하고 한 시간 정도를 되게 열심히 적었어요. 마지막에 형사같이 이제 높은 직급의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요즘에 뭐 마약 사건이나 뭐 중범죄 사건, 뭐 살인 사건도 많다. 이런 거는 사실 안 다쳤으면 된 게 아니냐. 이게 염산이었으면 어떡할 거였냐. 이랬는데 형사님이 아 그래도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. 아 뭐 약간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. 보신 그대로예요. CCTV 영상, 2년 전 영상. 식빵 테러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추진봉 교수님, 예. 경찰은 중범죄 사건 많다면서 안 다쳤으니 된 거 아니냐. 이것 때문에 더 공부를 산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뒷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여성, 알 수 없는 여성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음료와 식빵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.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? 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. 밥 먹고 있다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피해자 얘기하는 것처럼 저게 식빵이었으니까 다행인 거지. 만약에 뭐 정말 위험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뭐 염산을 테러를 하거나 이런 경우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경찰이, 물론 이건 피해자의 주장이니까 경찰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. 예.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높은 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중대범죄도 많고 그러는데 안 다치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않겠냐. 한 시간 동안 조사받고 들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? 아니 이게 만약 뭐 당장 다치진 않았다더라도 볼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해요. 본인 입장에서는.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면 앞으로 피해당하고도 경찰 앞에 가면 안 다쳤으면 괜찮다고 돌려보내지 않겠어요? 이런 태도로 만약에 경찰이 대응을 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예.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더 큰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예. 수사에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찰 측도 뭐 사건을 인지 중이고 뭐 조만간 입장을 밝힐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식빵 테러, 경찰의 뭐 무대응 뭐 이런 부분 논란도 한번 더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식빵 테러 얘기까지는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고요.